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한번 알아보죠. 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YG 엔터테인먼트 진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1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진입을 했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3.8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진입했던 CS윈드 살펴보겠습니다. 8만 1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1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CS윈드 살펴보면요. 지금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약간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한 주 동안 그렇게 움직임이 컸던 것 같진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릴 때도 태양광을 할지 풍력을 할지 고민하다 네. 풍력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은 엄청 잘 갔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적인 흐름으로 보게 됐을 때는 풍력 쪽으로도 기회가 분명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요 해상풍력 쪽 같은 경우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일단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그린 수소나 이제 수소 경제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해상풍력 관련된 이벤트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민간에서 주도를 하기보다는 이제 정부 차원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라인 부분이 좀 이제 매물대도 있고 박스권을 이제 주 단계로 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82,000원 라인 그리고 9만 원대에서 이제 두 번의 그런 이제 박스권이 있다 보니까 해당 라인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만 뚫어주게 됐을 때는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결과적으로는 시간에 좀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적인 부분들은 계속되고 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해상 풍력에 대한 기조들 그리고 하부 구조물 시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진출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대한 부분만 좀 여유롭게 잡게 되신다라면은 충분히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시초가의 이 종목을 통해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오늘 공략할 종목들 속해 있는 섹터부터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폴더블 폰 섹터입니다. 네,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그렇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제 한번 해봐야 되나? 그게 궁금했어요.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 계실 텐데 저는 뭐 여전히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폴더블 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좋은 이유가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외적으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언팩 행사가 좀 망했다라는 사실 소문도 조금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과연 진실일까라는 물론 유튜브 조회수는 상당히 잘 나왔는데 언팩 공개 당일에는 약간의 좀 실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모델을 보고 와 정말 이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마 주변에서 한두 분 정도씩은 다 그렇죠.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국내에서는 사전 예약이 92만 대였고요. 뭐 중국에서는 이전에 구매자들을 다 넘어서는 그런 물량들 그럼 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 지연이 나타날 정도로 이제 물량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좀 선풍적으로 일단 인기가 끌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폴더블폰 시장 자체를 삼성전자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대중화를 좀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집중적으로 하게 됐을 때 스마트폰 점유율이 그래도 상당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폰도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한 23년 정도에는 이제 좀 진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휴대폰은 전환 주기가 있습니다. 한 2년 사이로 기기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쵸? 자주 마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폴더블폰 시장에 대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도가 그쪽으로 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좀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규모 자체도 이제 한 2, 3년 후로 보게 됐을 때는 지금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커지지 않을까. 그 부분들 이제 출하량에 대한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들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관련된 뭐 필름이라든지 뭐 힌지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폴더블폰 전환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시장은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기기이다 보니까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전환 주기에 맞는 흐름을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폴더블폰 좀 들고 와봤습니다. 네.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진입을 해도 되나 말씀처럼 어떤 종목을 진입한다면 진입해야 되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골라오신 종목이 그런 룸이 좀 있는 종목이겠죠? 어떤 종목 골라오셨습니까? 네,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 세경하이테크를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KH바텍 그리고 뭐 파인테크닉스 세경하이테크는 키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 종목이 먼저 가면은 그 다음 날에 이제 좀 쉬고 다른 종목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내장인지 뭐 외장인지 그리고 이제 보호 필름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광학 필름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들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군들,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비수기에서 이제 성수기로 넘어가는 그런 기간들 그리고 신제품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품의 수요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제품이 나오게 됐고 또 판매가 또 워낙 잘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데코필름이랑 광학필름 쪽으로 많이 수익처가 나타나고 있는데 광학필름이 이제 이런 접는 쪽에 붙이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코필름은 이제 전후면에 이제 필름을 붙여서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학필름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필름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앞서 이제 시장에서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화권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데코필름이 이제 중화권에서 이런 공장에 대한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혜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은 결국엔 이제 필름 쪽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는 시초가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7,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권사 리포트는 이거보다 더 높은 38,000원, 39,000원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27,000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었던 그런 구간들까지 만약에 깨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이제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이제 탈출하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성수기가 도래가 되고 이런 판매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충분히 약간의 시세를 좀 분출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폴더블폰 관련해서 세경 하이테크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관련주들이 순환매라고 하죠. 지금 키 맞추기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약간의 룸이 더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재 목표가 37,500원, 손절가 27,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